안녕하세요, 진블로그 채널입니다. 오늘은 제가 평소에 잘 사용하던 아이템, 그 아이템을 소개해드리려고 이렇게 카메라를 켰습니다. 제가 평소에 사용하던 아이템이 어떤 거냐, 일단은 뭐 샤오미 제품입니다. 저는 그냥 사용하려고 구입했다 보니까 따로 박스는 보관하지 않아가지고 박스를 제외하고 실제 제품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품은 바로 샤오미 센서 등입니다. 평소에 이렇게 밝을 때는 동작하지 않고 어두워졌을 때, 그때 이 앞에 뭔가 물체가 지나가게 되면 이 센서 등이 동작하게 되면서 은은한 빛을 밝혀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센서 등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게 왜 좋냐라고 하게 된다면, 보통 밤에 잠을 잘 때 화장실을 가거나 아니면 잠깐 움직여서 뭔가 작업을 하거나 물 한 잔 먹어야 될 때, 이럴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밤에 가볍게 갔다 오는 것 뿐인데 불을 다 일일이 켜고 다닐 수도 없고, 그렇다고 불을 끄고 걸어가게 되면 어딘가에 부딪힐 수도 있고 해서 위험할 수도 있거든요. 그때 이 센서 등을 사용하게 되면 딱 그 주변만 은은하게 밝혀주고 센서에 의해서 알아서 동작하게 되다 보니까 그 점이 진짜 매우 편리했어요. 제가 이 제품을 일단 사용한 지가 한 몇 개월 정도 됐는데, 몇 개월 정도 사용하다 보니까 아, 이거 여러분들께 당연히 소개를 해드려야겠다, 그리고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센서 등을 알아보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텐데 이 샤오미에서 센서 등이 나온다 이런 부분들을 모르셨던 분들이 있을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열심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제품은 이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그냥 둥글둥글하게 생겼죠. 그런데 여기에 한 가지가 더 있어요. 이걸 스탠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자석으로 돼 있어가지고 요런 식으로 붙여서 어떤 방향이든지 이런 식으로 고정을 시킬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위쪽을 비추고 싶다 그러면 요렇게 하면 되고, 정면을 비추고 싶다 이런 식으로 모든 각도가 자유자재로 되다 보니까 설치하는 것조차도 되게 편했습니다. 그리고 이 스탠드 같은 경우는 이 뒤쪽 보시면 양면 테이프가 이렇게 붙어 있는 거 보시죠? 양면 테이프로 붙일 수도 있고, 만약에 붙이려고 하는 지점이 철로 돼 있다 그러면 여기에도 자석 기능이 있어가지고 이 양면 테이프를 쓰지 않더라도 붙일 수가 있습니다. 이쪽 부분이 이런 식으로 자석이 돼가지고 이렇게 안 붙으려고 하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원하는 곳 어디든지 부착해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동작하는 방식은 이 안에 AA 사이즈의 배터리를 장착해서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저는 처음에 샤오미 센서 등을 구입하면 같이 동봉되어서 오는 그 배터리를 여기다 넣어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게 매일 켜지는 게 아니라 어두워졌을 때만 동작하다 보니까 배터리 소모가 그렇게 크지 않은 것 같아요. 지금까지 잘 사용하고 있는 걸 보니까요. 그래서 배터리를 넣고 이렇게 고정을 시키면 바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이 센서 등이 어떻게 동작을 하는지 지금 바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조명을 끄도록 하고, 이렇게 조명을 끈 상태에서 제 손이 이 센서 등 위로 지나가게 되면 이런 식으로 켜지게 됩니다. 꽤 은은하고 약간 감성적인 그런 색상이 나오게 되죠. 이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아주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샤오미 센서 등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뭐 이 제품에 관해서 뭐 길게 설명할 건 없을 것 같고, 이런 식으로 사용이 가능한다, 그리고 나는 이런 제품을 아주 만족하면서 사용하고 있다, 이 부분을 설명드리고 싶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리뷰를 한번 마쳐보도록 하고, 이와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다라고 하면 밑에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해가지고 테스트해가지고 답변을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밑에 좋아요 그리고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좀 더 유용한 정보 그리고 재미있는 리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